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그름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2022년 3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쓴 진공폭탄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무기를 사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러시아군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우크라인 우부를 무참히 살해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키이프 남쪽 바실키프의 기숙사가 포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격퇴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 청사에 대한 폭격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의 주요 거점 도시인 헤르손을 포위했습니다. 헤르손 시내에서 러시아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 시내를 러시아군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이 함락되어 러시아군의 5대4 진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네프르강 방어선이 뚫려버려 러시아군은 더더욱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치열한 교전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이 함락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남부 전선은 사실상 붕괴가 되어 러시아군이 북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우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로 추정되는 T-80BV 탱크가 버려진 채 거리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 러시아 극동부대가 유럽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스타링크 안테나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군에 대한 우주정보 데이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공되는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